따갔다. 야, 여기는 사람들이 안 올랐는데 올랐다, 야. 맨날 여기 사람들 안 쳤거든. 오가피, 위에 꺾여 있거만. 구운 거만. 향 죽인다. 차, 트럼이 씨, 두 개 폈다. 아, 형, 오늘 이거 보니까 잠들어 가지 말고 엄나무로 올라갈까, 절로? 뭐 하면 돼. 날 같은데. 잠들으면 뭐 트럭도 아니잖아. 진짜 봐봐요. 멧돼지도 못 돌아다녀. 이렇게. 이렇게 힘든 데를 사람 다녀야 되니까 안 돼. 촬영이 안 돼. 자, 일단은 카메라 집어넣고 이동. 아, 이게 지금 민가시엄 나무입니다. 이게 민가시엄 나무예요. 여기 지금 두 줄기가 딱 올라갔죠? 이 민가시엄 나무인데, 아, 제가 한 하수형님이 한 분 있어요. 뭐, 엄나무가 다 똑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가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민가시가 된다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고, 벌써 하면 이 틀려지잖아. 그 옆으로 가지가 뻗는 가시 엄나무하고 완전 틀리잖아. 일자로 쫙 뻗었잖아. 그죠? 마디가 가죠. 그죠? 가시가 없죠. 위에는. 참가시밖에 없잖아. 밑에는 가시가 있는데 작아. 작은 가시고. 저 위로 가면 가시가 없어. 저 가지 보세요. 그냥 끝에 몽우리, 막, 솜사탕 같은 몽우리만 덩글덩글 있잖아. 종자 자체가 틀린데. 아, 민가시하고 이 가시를 구분을 못하면서 막 그냥 우기는 거야. 예, 네, 그러면 안 돼. 민가시하고 가시나무는 엄연하게 완전히 종자가 틀려요. 자, 제가 지금 비가 오는데 일부러 보여주려고 지금 하늘 쳐다보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가시 없는 나무가 틀리잖아. 가시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 예. 네. 보시면, 자, 요렇게, 가시가 별로 없잖아, 그죠? 가시 없는 나무하고 완전 틀리잖아, 썩은 가지, 이거. 잎도 없어. 예, 종자가 틀려서, 위로 봐, 쫙 저거밖에 없잖아. 엄나무밖에 없잖아. 그런데, 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민가시로 바뀐대. 이게 아니야, 저 봐봐. 종자 자체가 틀린데, 이걸 어떻게 가시 없는 나무를 하나. 아, 진짜, 내 아는 형님 진짜 하수야. 하도 웃겨서 내가 오늘, 제대로 민가시와 가시를 구분 지어 보여주려고 제가 자고로 작정을 하고 왔어요. 이게 가시 없나? 가시 없나? 그 가시 없는 나무는 가지가 여러 개로 대체로 이제 올라와요. 옆으로 쭉쭉쭉 뻗어서 여러 갈래가 여러 개. 근데 이 민가시는 가지 그 대가 그 나무가 한 개가 올라와. 한 개가 쭉 올라와서 끝에 가서 쫙 벌어져. 이렇게 꼭대기 올라와서 쫙 옆으로 퍼져. 종자가 틀리잖아. 자, 이게 보기에는 이게 새구도 보이죠? 이게 새군 게 아니에요. 지금 막 하루 사이에 치밀은 거야. 떡잎 살아있는 거 봐, 떡잎. 자, 산에서 즐거운 점심시간. 아, 커피 하나에? 김밥 한 줄. 아, 이 정도면 됐어요. 진수성찬이야. 와, 참들어 빠치다. 어? 참들어 빠치야. 참들어 빠치야. 왼쪽에 있다, 왼쪽에.
야, 이게 차트로 콜락지가 이게 벌겋게 핀 거야. 자, 지금 정상인데 해발 1100, 1110, 저게 1150 뭐 이렇습니다. 야, 지금 안개가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하는데 제가 왜 섰냐면 지금은 제가 한배낭 했어요. 우리가 드릅을 민가시업 나무죠. 민가시업 나무하고 잠드릅을 이제 한배낭을 하고 가다가 야, 이 달래 봐, 산달래. 이 산달래 군락지를 만났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가 이게 지금 앞에 푸른 게 다 달래요, 달래. 산달래. 엄청나죠? 이게 전부 다가 이게 다 달래야, 달래. 달래냉이 쓴박이 하잖아요. 와, 저쪽으로 뒤로 다야, 다. 다 달래, 다 달래. 그래서 산달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잠깐 쓴 거예요. 자, 아주 산달래가 장관입니다, 장관. 해발 1100. 해발 1100에서 자생하는 산달래입니다. 달래. 오늘 민가시엄나무 군락지 왔어요. 비도 이제 살살 내리고 하는데, 아, 이 신발이 지금 지는 걸 보세요, 이게. 완전 군락지 갔는데, 어마어마해. 더 이상 고개를 돌리면은, 민가시가 자꾸 보여서 일부러 고개를 딴 데 돌리는데도 또 보여. 저 무게 한, 이게 한 70kg 되거든요. 70kg. 예, 민가시 엄나무만 한 70kg 했어요, 지금 이게. 오늘 이게 물 먹어가지고, 제가 서 있는 것처럼 힘들어. 낫도 넣었어. 그냥 낫을 드는데, 이 굵은 이 생짜 나무로 지금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가시엄 나무 오늘 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민가시엄 나무 쭈어! 이거 알면 안 돼! 뭐 그럼 마치 하는데 뭐 이거 하면 되지 뭐. 틀쩍 알아. 이 가재라고. 그럼. 이 마크롱 뭐 그런 판다고 뭐 많다고 그랬대. 응? 이 가재기요, 마카요. 야? 70kg 따고, 이건 어머니 드시라고 따로 넣은 거라고. 따로 넣은 거 왜 쏟나? 그럼 지금 니 해 저거 갖다 골라. 에? 니 해 갖다 골라. 아니, 난 내려가야지. 이봐, 민가시장가 보게. 이게 가시 없나 뭔가, 이게. 예? 아니,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데로 뭐 어디서 봐요, 이게. 근데 뭐, 저, 뭐야. 애쓰기 딱, 어? 이것만 내는 틀리지? 좋다. 예? 아니, 밭들하고 틀리잖아. 틀리지. 이 사람들 가시하고 몰라, 이거를. 이거 봐봐, 이게 다 민가시야. 이제 그거 새끼지? 가시 없는 거. 가시 없는 거. 산에 그런 게 다 있잖아. 아, 높은 산에 이런 거만 있지. 엄청하잖아. 저거 그냥 지시고 간다고. 아, 아니 어디서 이런 걸 먹는 거? 이 보기 아마 틀리잖아. 오순처럼,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민가시를 몰라. 이 민가시 엄청 비싼 건데, 이 봐요 이거 엄청나지? 아, 색깔이 노리하잖아. 짜지다 말다. 이게 틀리지? 색깔이. 노리하다. 이게 원래 노리하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게 원래 민가시가 노리하거든. 파랗지 않아. 절대 팔면 안 돼요. 저기 더 맛있지 않나? 저 민가시 아닌 게 더 맛있지 않나? 아이, 이게 더 맛있나? 이게 엄청 고급이라니까. 비싼 거잖아. 이게 나무도 비싸고 또 이게 낮은 데가 크지도 않아요. 비가 와가지고 그 이거를 파는 거 아니야 절대.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아, 이거 콩이 오는데요 지금. 콩이 오는데 왜 간줘요? 팔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래 말라야 돼. 이거 물기가 좀 말라야지. 절대 팔면 안 돼. 알았어요. 물 비 쫄딱 맞으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진짜 힘들게 다녔어. 참, 난 내가 안 할 거잖아. 제 늙으면 다 거기 돌아온다. 아, 늙으면 뭐 돌아와요. 그게 다 운동이지. 아, 그 민가시엄나무. 내보니 말아요. 늙은이 막 그 돌아온다 지금. 와, 돌아온다. 순보다 크잖아. 글쎄. 아이고. 형이 있는데 산에 나무 민가시하고 가시가 똑같은 거라고 얼굴이 웃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찍어 보내주려고 찍는 거야. 그거 보내는다. 그걸 몰라요 세상에. 나이를 60을 사는 사람이. 아이고, 참네, 참. 안 좋고, 어, 사람 모르지. 당최 어려워. 아, 오늘 한, 무게 한 70kg 정도, 예, 했습니다. 민가시엄 나무. 다 민가시엄 나무. 아,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좀, 이제 보시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열어보면, 가시옥나무는 이제 빨간색을 띠면서 끝까지 이제 쭉 올라가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오순처럼 이렇게 마디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떡잎이 별로 많진 않아요. 연한 색이죠, 그죠? 딱 오순 같잖아, 이거 봐. 딱 그렇잖아. 여기 민가시옥나무예요, 이렇게. 색깔은 약간 좀 이제 연한 녹색. 예. 노리끼리 하죠, 노리끼리 해. 예. 그리고 열이 많아, 이게 열이 많아서 빨리 타. 예. 민가시옥나무.
오늘 아주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혀씨 났어요. 그리고 잠드릇도 좀 많이 났어요. 잠드릇도 이것도 뭐 아주 뭐 이게 보기 벌건데 좀 연해. 그늘에서 닦은 건데 벌게도 이게 엄청 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기 새우같이 안 새우다. 진짜 빵 좋아. 제가 따는데 사람들은 이게 새우든 게 아니라 이게 예, 연한 겁니다. 이게 달래. 아, 달래 아까 뭐 다 치웠잖아요. 살 달래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되는 대로 키웠어요. 엄청 많아. 달래가 뭐 어디 마늘만 해. 마늘 뭐 전부 다 이 알이 뭐 마늘 같아. 어우 엄청 굵더라고. 다 이거 부치게요. 요거는 올라가서 입구에서 가시엄나무 본 거예요. 가시엄나무 입구에서 가시엄나무 받고 올라가서 완전 다 민가시엄나무. 전부 다 민가시엄나무. 예. 그리고 잠드루 이렇게 달래. 자, 민가시엄나무.